편의점 알바 중인데 순두부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인터넷에서만 이제 보던 건데 너무 신기해서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으아! 초하, 모두들 반갑습니다. 왕클 세종입니다. 이번에 혼찌님이 수소를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이 많은 유저들이 수소를 시작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는 혼찌님을 포함해서 무기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골드랑 다이아는 어디서 얻어야 하는지, 어떤 무기가 잘 나가고 어떤 무기를 피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획하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 꿀팁은 이제 막 수소를 시작하는 초보분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미리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수소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금방이라도 알 수 있는 사실들이니 말이죠.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작. 먼저 나는 현질을 겁나게 졸라게 많이 할 것이다. 난 돈이 많다. 그래서 SS급까지 바로 만들 것이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정말 빠르게 SS급을 만들 수 있으며 돈만 충분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 아무거나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단점이라고 한다면 돈이 엄청 깨질 겁니다. 흑우들만 하세요. 상점에 있는 550 다이아 A급 스킨 보급을 겁나게 엽니다. 열어서 원하는 게 뜰 때까지 열고 스킨 도조 확조를 반복하세요. 끝! 이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일버러시. 일반 보급함을 졸라게 많이 까는 무기작 방법을 말합니다. 일본은 D급에서 SS급까지 랜덤으로 뽑히는 보급함인데 다른 말로는 100원 보급함이라고도 합니다. C급과 D급이 많이 나오는 보급함인데 D급을 100원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장님, 그러면 일보가 제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보급함이 맞습니다. 다른 보급함만 봐도 C급 이상 B급 보급함, 뭐 스페셜 보급함 전부 B값언적하고 괜히 비싼 게 아닌 아이템인 척 멋져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가성비로 따지면 일보가 짱입니다. 300개짜리 스페셜 보급함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수보는 A급 하나 확정해 나머지는 올 랜덤입니다. 운이 좋으면 A급 여러개 또는 S급도 나올 수 있지만 확률이 낮고 대부분 A급 한두개, B급 한두개랑 같이 뜨실 거예요. 운이 안 좋으면 A급 하나에 올 C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입니다. 300다이아까지 주고 굳이 A급 하나에 B급 몇 개와 C급 몇 개 이렇게 받을 바에는 차라리 일보 100개를 뽑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일보 100개를 뽑으면 그 중에 B급 하나 이상 무조건 나오고 운이 좋으면 A급, S급도 충분히 나옵니다. 물론 D급과 C급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확조, 도조를 포함하면 그 이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일보러쉬입니다. 같은 무기 같은 스킨을 조합하면 같은 무기 높은 등급이 나오는 것이고 같은 무기 다른 스킨을 조합하면 같은 무기 다른 스킨 높은 등급이 나오는 법칙은 누구나 다 알리라 믿습니다. 일보러쉬는 되도록 많은 D급, C급 무기를 획득하여 조합해서 천천히 S급까지 만들 수 있는 무기작 방법인데 그지같은 수소리 인생 한 방을 노리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방법이죠. 일보러쉬 장점은 바로 C급 강화 재료가 엄청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강화를 할 때 재료가 부족해서 돈은 있는데 강화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S급까지는 C급 강화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C급 강화재료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강화재료를 모으는 단계에서 스페셜 보급함이나 고보와 같이 가성비가 안 좋다고 소문난 보급함을 열게 된다면 후반에 강화재료가 딸릴 뿐더러 다이아를 헛썼다는 느낌조차 들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내 돈 주고 사는 비싼 보급함은 꺼려지지만 공짜로 얻는 보급함은 언제나 땡큐죠. 이번에는 어떻게 골드, 다이아를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공짜 보급함을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매일매일 접속할 때마다 주는 일일 보상. 10일 출석, 20일 출석이 있죠. 출석도 출석이지만 10일, 20일 날 받는 출석 보상이 있죠. 10일 출석이 받는 30다이아, 20일 출석이 받는 100다이아 총 합쳐서 한 달에 적어도 130개나 되는 다이아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두번째, 수소를 처음 시작하게 된다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 성장 미션이 있습니다. 성장 미션 35단계를 전부 완료하게 되면 얻게 되는 주요 보상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66만 골드, 260다이아, 36,000 솔저 코인, 그리고 S급 보조무기, 근접무기 보급함, SS급 M4, SS급 보급함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보상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랜을 가입하게 되면 클랜전에서 승리해서 TP 포인트를 모아서 클랜의 순위를 높일 수 있죠. 클랜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또 받게 됩니다. 클랜 순위 보상은 일주일마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순위가 높은 클랜일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1대1. 유저 간에 1대1을 해서 먼저 킬을 내는 사람이 이기는 모드입니다. 이기게 되면 점수를 받는데 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초보입니다. 사실상 지존까지 가지 못하면 아이템이 딱 하나 나오는 보급함들에서 뭐 좋은 무기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만 골드를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일주일 간격으로 시즌이 돌아가기 때문에 꽤 짭짤하게 골드를 챙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난투전입니다. 수설에 있는 유일한 개인전 모드입니다. 먼저 15점을 얻거나 시간 내 점수를 가장 많이 얻은 사람이 1등을 하는 모드입니다. 클랜전과 1대1과는 달리 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다 받기 때문에 점수만 잘 누적시킬 수 있다면 다이아를 꽤 많이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설에는 이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상위 1% 안에 들어가기조차 굉장히 힘들었지만 요즘은 사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이아 20 보상도 열심히만 하면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이아 20씩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급전입니다. 등급전 시스템이 업데이트되면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시점부터 누구나 노력만 하면 높은 등급으로 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졌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 모드입니다. 수술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플래티넘까지를 목표로 잡고 어느 정도 수술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이아까지, 그리고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마스터에 가는 모드입니다. 다이아는 수보, 마스터는 S급 보급함을 주기 때문에 다이아랑 골드를 조금 덜 받더라도 자신이 원해서 마스터를 일부러 가지 않고 다이아 등급으로 가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무기작 방법, 그리고 골드랑 다이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아실 겁니다. 아, 수술 하루 이틀에서 원하는 걸 쉽게 만들 수는 없구나. 저를 예로 들자면 S급 세트를 완성하고 SS급 세트까지는 2만원치 일보러시에 5개월이라는 시간이 추가로 더 걸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수술을 엄청 열심히 했지만 5개월이나 걸린 것입니다. 더 오래 걸리거나 더 빨리 만드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할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럴 땐 이 총이 좋고 저럴 땐 저런 총이 좋다 라는 다른 게임과는 달리 수술은 좋은 총, 안 좋은 총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뭐 좋은 말은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총을 만들어라 라는 뜻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라이플입니다. HK416, DMR, 시그, 850, 어그스, 이 중에서 기피해야 할 스킨은 노멀, 아카드 두 개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중에 DMR은 좋은 총에 속하긴 하지만 숙련도를 엄청 중요시하는 총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 뭐 에임이 자신 있는 분들께만 주로 추천드리는 무기입니다. 그 다음 스나이퍼입니다. SB98, ME00, TRG, 커버 SBD. 뭐 커버 SBD는 현재 획득 불가한 무기다 보니까 만드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계정을 따로 산다든지 그런 일이 아니고서는 쓸 일이 별로 없겠죠. ME00 같은 경우에는 다른 총들보다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지만 데미지가 제일 좋기 때문에 에임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 상대가 나를 쏘는 것보다 먼저 상대를 쏴서 죽일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스나이퍼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골드 스킨만 챙기면 됩니다. 위력이 가장 중요한 중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보다는 일단 위력, 그런 거를 주로 챙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외로 TRG는 크리티컬로 먹고 사는 총이기 때문에 뭐 골드랑 더불어서 레드를 함께 챙겨주세요. SS급 레드 맥셋 기준으로 크리율 60, 두 발 중 한 발은 무조건 크리티컬이 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크리티컬이 안 뜨면 무조건 반이 뜹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간편하게 스페셜 솔저 초보들을 위한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빌며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클 세종이었습니다. 초바.